별주부가 세상으로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면서 토끼 화상을 그려 들고 나선 대목을 화요 국민당 최명근님이 불러주시고 수군 별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이별하는 여봐라 주부야 대목을 수요 풍류당 정다현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별주부가 세상을 향해 바다를 헤치고 명성길을 구경하게 나오는 고고 전편 대목을 수요 풍류당 회장 이숙자님 소리로 나가 이어듣겠습니다. 자, 북장단은 풍류당 보라사부님. 자, 그럼 화요 풍류당 최명근님 토끼 화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수소열과 맞들고 봄이 생각해도 어디다 데가 없지. 방패를 얼른 내어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목덜미에 화상을 딱 붙여놓고 움츠려 놓으니 자 이만하면 수도 말리를 다녀와도 불안정들끼리 없구나. 별주부 영화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못가게 만류를 하시는디 여봐라 주부야 우와 털어
배야싸오니까. 네. 부연주고 모친이 하는 말이 내 자식 충신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기로 이 지기를 보게 하여 잠시 말리를 하였구나. 수로 말리를 사이 잘 다녀오도록 하여라. 변치고 모친께 하지 가고 침실로 돌아 부인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당상의 학발 모친 진체 평안하시기는 부인께 메었소. 아멘. 변치고 마누라가 이때